2141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전 세계의 핵폭격이 시작되었는데 이 세계의 파멸, 인류가 다 죽어버린, 너무 과격한가요 이 말이? 이제 세상에 한 여자만을 남기고 우연히 부서진 극장 앞에서 주인공 여자와 로봇이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. 다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. 특정 시간에 물리정보를 입력하는 범죄 특수. 터지는 감각을 느낄 거 아니야. 가슴이 찢어지는. 나는 널 만날 거야. 약간 미래적이고 SF적이고 시공간이나 꿈과 현실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. 자신의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로 과거로요! 100년 전으로!